작가 한강이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으며 상금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 우리 돈으로 약 13억 4천만 원과 매달 증서가 수여됩니다. 한강 작가는 세금 없이 상금을 받게 됩니다. 부총리님, 네. 우리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네. 노벨상 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니까 비과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8조에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 국제기관, 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